그래서 18학년도 18년 6월 36번 풀이 계속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t takes time to develop and launch products. 첫 문장에서 이런 얘기 하고 있네요. 그래서 to develop and launch products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것, 런치하는 것은 론칭 행사 뭐 이런 얘기 하죠. 시간이 걸린다.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Okay. Many companies now 알고 있는데 6 to 12 months ahead of time that they will be launching a new product. 그래서 지금 얘를 관계사처럼 처리했는데 이게 관계사가 아니에요. 자, 원래 이 문장의 정상적인 순서는 Consequently, many companies now that they will be launching a new product 6 to 12 months ahead of the time.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강조하려고 지금 이제 시간의 부사절이 목적어보다 먼저 있는 거예요, 지금. 목적어가 원래 뒤에 가는 게 맞죠. 근데 강조하려고 부사가 먼저 나온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뭘 하냐? 회사들이 뭐할 것이다? 미래 진행형이죠. 런칭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새로운 상품을 런칭하게 될 것, 출시하게 될 거라는 걸 아는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그 출시일의 6에서 12개월 앞서서 먼저,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품의 개발과 출시가, 런치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컨시퀀틀리가 무지하게 빨리 나온 그런 글이죠. 결과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그들이 뉴 프로덕트를 런칭하게 될 것이란 사실을 미래 시제를 과거에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래, 이거 바로 미래 일이고 이거 6,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과거가 됐잖아요. 미래의 일을 과거에 알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미래에 할 일을 과거에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 왜 했냐? 미래에 할 일을 과거에 이미 알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미래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 떡밥을 던져놓는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In order to create interest in the product. 그렇죠. In the product 상품에 대한 관심이죠. 이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관심이죠. 관심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확실하게 부서적 시끄러워요, 시간. 오케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companies will often launch. 그래서 회사들이 자주 출시한대요. Pre-market advertising companies. 그렇죠. 그래서 사전 뭐 시장 출시 전이죠. 시장 출시 전 광고 캠페인을 자주 뭐 게시한다. 오케이. 그래서 미리미리 막 이제 떡밥 막 깔아 놓는 거 얘기해줘. 이거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밑밥 깔아 놓는 그런 거를 한다라는 얘기죠. 광고 캠페인에 런치 착수하고 한다. 오케이. In nutrition industry, 영양 산업계에서는 영양 뭐그뭐 식품 같은 거 만드는 회사겠죠. 그런 데에서는 articles are often written. 그렇죠? 그래서 기사네요. 신문 기사가 자주 쓰여진다. Discussing a new nutrient under investigation. 자, 얘가 조금 떨어져 있는 걸 꾸미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기사는 기사인데 어떤 기사 다루는 그렇죠 디스커스 토론하다 다루는 뭐를 새로운 영양 뭐 중인 연구 중인 말이죠 그래서 뭐 뉴트리언트 인더스트리 업계에서는 뭐뉴 언더 인베스티게이션 그렇죠 또 인베스티 연구가 조사가 진행 중인 새로운 어떤 뉴트리언트 영양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아티클즈가 자주 쓰여지곤 한다. 새로운 영양소, 획기적인 영양소가 발견됐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거 뭐 되게 좋아요. 뭐 이러다가 좀 이따 보면 뭐 브라질 너트 막저 홈쇼핑에서 막 팔고 있고 막 이런 거죠. 뭐 마그네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마그네슘에 대해서 재조명한다. 막 이러다가 나중에 좀 이따가 막 마그네슘 막 팔고 있죠. 오케이, 그다음에 오케이, 그다음은 비가 적절한가요? 그거 맞네. 비가 적절해 보이네요. Over a series of issues. 그래서 어떤 발행물이죠. 발행물의 어떤 뭐 계속해서 연속돼서 나오는 거죠. 에 걸쳐서 계속해서 막 어떤 글들에 걸쳐서 뭐긴 여러 가지 시리즈물에 의해서 걸쳐서 뭐 이슈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발행하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고요. 어떤 뭐 논쟁거리라는 뜻도 있고 발행물이라는 뜻도 있네요. 발행물이죠. 다양한 뜻 파악해 두시고요.
오케이.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articles를 얘기하는 거죠. articles. 내용사 articles 대신 왔습니다. You begin to see. 보기 시작합니다. More articles discussing this new nutrient and potential to enhance training and performance.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신문기사죠. 뭐 하는 이러한 새로운 영양소와, 그리고 또 잠재성이죠. 잠재력, 숨어있는 어떤 힘. 새로운 영양소와 잠재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신문들. 뭐 하기 위해서? To enhance training and or performance. 그렇죠. 여러분들의 어떤 뭐, 운동하는 선수라면 트레이닝이라든지, 어떤 뭔가 피지컬한 일을 하는 사람 퍼포먼스를 뭐 하기 위한, 인핸스 시키기 위한 어떤 포텐셜을 꾸며주는 그런 말이죠. 잠재적인 능력, 뭐 하기 위한 트레이닝과 퍼포먼스를 인핸스 하기 위한 포텐셜에 대해서 디스커스하는 아티클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Then, 그러고 나서, after 4 to 6 months, 그렇죠. 4, 6개월 뒤에, a new product is coincidentally launched. 그렇죠? 새로운 상품이 우연하게도 출시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that은 new product를 좀, 이 글의 특징은 관계사가 바로 앞에 있는 선행사가 아니고 좀 떨어져서 꾸며주고 있죠. new product은 new product인데 어떤 that contains the ingredient. 그렇죠? 영양소, 어떤 요소죠, 요소. 어떤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new product죠. 오케이, ingredient 또 퐁당퐁당 구조입니다. 퐁당퐁당 잘 표시해놨네요. That has been discussed in previous issues. 그렇죠. 이전에 articles에서, 이전 발행물에서 수동태죠. ingredient가 discuss를 당해야죠. 뭐 되어졌었던, 그렇죠? 토론대 논해졌었던 이전 previous issues, 이전 발행물에서 다뤄졌었던 ingredient를 포함한 떨어져 있는 선행사 new product가 우연히 출시됩니다. Books and supplement reviews have also been used as vehicles to promote the sale of fitness and nutrition products. 책과 어떤 보조제, 뭐 건강 보조제 있죠? 건강 보조제, supplement, 책이라든지 또는 건강 보조제를 사용해본 후기, 이런 것들이 have also been used. 또한 현재 완료 수동태에 사용될 수 있다. 뭐로써? measures로서. 그쵸? vehicle이 원래는 차량이라는 뜻이죠. 탈 것. 근데 그게 차량이 뭔가를 이동시켜주고 촉진시켜주는 그러한 매체로서의 뜻으로서 쓰인 겁니다. 뭐뭐로서 매개체로서 뭐 하기 위한, 촉진하기 위한 the sale of fitness and nutrient products. 그쵸? fitness와 nutrient, 영양 상품들을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어떤 촉진제로서 책이라든지 supplement reviews가 또한 이용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다음 부분 A로 가죠. This marketing technique is called demand creation. 그래서 이러한 마케팅 기술이 불린다. 저 수요 창출인 거죠. 수요 창출.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거. 그전까지 사람들 없어도 잘 살았어. 근데 갑자기 와, 저거 먹으면 정말 건강해지겠다, 이런 거. 수요 창출, demand creation. demand creation involves. 그쵸. 수요 창출이 이 이하의 것을 포함하고 있다. 는 것이죠. creating a buzz about a new potentially revolutionary nutrient or training technique through publishing articles and or books that stimulate the reader's interest. 오케이. 그래서, 수요 창출이 소문을 만들어내는 거죠. 버즈 하면 원래 붕붕붕붕붕붕 뭐벌 같은 거 날아다니는 소리인데 이게 소문이라는 뜻도 있죠. 소문을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수요 창출은 소문을 만들었는데, 야, 그거 먹으면 뭐 고춧가루 빨딱빨딱 잘 썼네 뭐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 정력에 좋대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 뭐에 대한 소문이나 about a new 새로운 잠재적으로 획기적인 영양소 이런 거 or 썼죠. or 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얘는, 얘하고, 요거를 통해서 얘가 병렬 구조.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잠재적으로 혁신적인 영양소에 대한 소문을 만드는 것도 demand creation이 포함하고 있고, 또, training technique도 포함한답니다. training. 어떤 훈련 기술이죠, 훈련 기술. 뭐를 통한 through, publishing articles. 그렇죠. 뭐를 통해서 어떤 신문 기사를 출판하는 것, 또는 책들이죠, 책들. 그러니까 뭐, 기사나 또는
책들, 그러니까 기사랑 엔드나 오어 해는 이유는 기사랑 책을 다 퍼블리시 할 수도 있고, 아티클을 하거나 북스를 퍼블리시 할 거. 이거 둘다할 수도 있고, 둘중 하나 할 수도 있고, 이런 의미로 쓴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들, 어떤 뭐, 트레이닝 테크닉, 그렇죠. 어떤, 자, 여기에 병렬 구조 제가 조금 잘못 파악했네요. 여기 병렬 구조는 요렇게 병렬 구조가 아니고, 이거, or, 여기 A네요. 이게 A죠. 이게 A or B에 대한 소문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demand creation은 뭐에 대한 또는 뭐에 대한 소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잠재적으로 혁명적인 어떤 뭐 영양소에 대한 소문 또는 훈련 방법에 대한 소문, 트레이닝 테크닉에 대한 내용. 뭐를 통해서 어떤 신문 기사와 책 또는 신문 기사 중 하나 뭐 하는 자극하는 그렇죠. 독자의 관심을 자극하는 어떤 아티클이나 북스를 퍼블리시 하는 걸 통해서 이러한 버즈를 크리에이트 하는 것을 소문을 만든다. 그다음 원스는 일단 뭐뭐 하면이죠. 일단 this is done 이런 일이 되면, 그러니까 demand creation이 성공하면 a new product is launched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게 된다. 이런 내용이었네요.